주민 20여 명에 불과한 고흥의 한 작은 섬이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꽃과 고양이를 앞세워 전국에서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나로도항에서 100km 5분 거리에 떨어진 숙섬입니다. 한적한 숲길을 따라 30분쯤 걷자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비밀의 정원이 나타납니다. 이곳 고흥 숙섬에는 400여 종의 야생화가 피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3km의 둘레길과 돌담길도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300명의 관광객이 숙섬을 찾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꽃들도 너무 이쁘게 가꿔놨고 길도 어설게 아주 이쁜 게. 숙섬의 다음 목표는 주민과 고양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전국 첫 고양이 섬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숙섬에는 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동물과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섬 모델로. 인구 20여 명에 불과한 자그마한 섬 마을이 자신만의 매력을 무기로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